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여기 LA 로스앤젤레스에서 할 수 있는 걸 준비했어요. 꼭 LA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문화권 나라들에서 주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곤 하죠. 그래서 빰빠라밤빰빰빰빰빰빰 빈더 쿠키로 이렇게 눈 덮인 집을 만드는 키트를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거 만드는 영상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똥손인 제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따라란 따란 기대가 되네요. 한번 까볼까요? 이렇게 귀여운 집이 포장된 채로 들어있고요. 흰 색깔 아이싱 하나랑 컬러 아이싱 두 개. 그렇다면 접시에 장식물들을 좀 덜어놔 볼까 봐요. 사탕은 하나씩 직접 까주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거는 젤리. 다음엔 더 옆에다가 이번엔 트리 모양의 젤리. 너무 예뻐. 그리고 여러분들도 냄새를 맡게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맡아보실래요? 아, 장난이 아니에요. 냄새가 너무 좋아, 진짜. 어떡할 거야? 저는 그러면은 요 초록색부터 한번 장식해볼게요. 신기해. 내가 살면서 사실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게 너무 외국에서나 하는 일이잖아요. 한국 크리스마스 행사에는 사실 잘 없었던?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아니,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살면서 하게 될 줄 몰랐던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런 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못해요. 능력이 없는데 그냥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즐거운 경험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대리만족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대리만족. 이런 거 사실 꾸며보고 싶잖아요. 어? 우리 이게 너무 사실 한국에서 살려면 이 키트 자체도 잘 없지만서도 있다 치더라도 좀 그냥 섣불리 구매해서 하긴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을 오니까 비싸지가 않아요. 이거 키트 장식이 뭐 한 비싸봤자 10,000원 정도니까 이거를 한 번 정도 좋은 경험 삼아서 해보는데 10,000원 정도 투자는 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 근데 이거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될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뭐. 너무 안 예쁘지 않나? 안 예쁘긴 하다. 안 예쁘긴 한데 이제 잘 이렇게 해봐야겠다. 제가 이 컨텐츠를 제일 미국 여행 처음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라서 다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고요. 미국에 사는 외삼촌 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긴 일정으로 왔죠. 한 달 정도 일정으로 왔는데 중간에 하와이도 들리고 하와이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라스베가스 가서 카지노도 하고 지금 미국은 할리데이 시즌이고 크리스마스를 좀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할인 행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아울렛을 갔다 왔는데 대부분의 상품들이 50% 할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이 안 샀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여러분 이건 꿀팁인데요. 애프터 크리스마스 쇼핑을 꼭 노리세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막 꼭 주기 위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꼭 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는 구매를 하셔야죠.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관광객이고 나는 여기에 누구 선물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난 좀 약간 내 쇼핑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울렛을 가야 된다. 근데 나에게 20일부터 28일까지 주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 애프터 크리스마스 시즌을 노리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줄 사람들이 다 선물을 사간 다음이라 이제부터는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싸게 해서라도 올해의 물량을 다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애프터 크리스마스를 노리시고 오고 그때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1년 중에 제일 싸대요. 그래서 저는 애프터 크리스마스 시즌에 구매해야 될 것들을 다 구매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미국 오면은 꼭 사가는 게 있어요. 미국 올 때마다 꼭 사가고 지인들이 미국 갔다 온다고 하면 기념품으로 되게 이게 좋은 거야. 기념품으로 주기 되게 좋아 라고 항상 권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스앤바디웍스예요. 베스앤바디웍스는 저렴한 바디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베스앤바디웍스는 정말로 향이 좋아요. 진짜 어떤 정도냐면 이렇게 바르고 바로 나가면 너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 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바디로션을 그 베스앤바디웍스를 향수 대신으로 쓸 때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냄새가 너무 좋아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베스앤바디웍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르고 나간 그 첫날도 좋지만 둘째 날 향이 살짝 은은하게 남아있는 둘째 날은 정말 제 살냄새 같아요. 향수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베스앤바디웍스 정말 추천합니다. 향도 엄청 오래가요. 향수보다 오래가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사랑해요. 베스앤바디웍스. 그렇다면 이제 눈 오는 아이싱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문을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따라라란따. 따라라라라. 잘 붙이는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왕한 거 같은데? 왕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된다. 이거는 눈이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눈이 와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주변을 깜쪽같이 이렇게 색칠을 다시 눈 온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알당식을 해야겠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벗어난 부분에다가 이렇게 귀엽게 알장식을 탁 해가지고 무마를 해보아요. 너무 귀엽죠? 잘 막았죠? 지붕을 달아줘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이싱을 길게 묻히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쪽을 다 만들었고요. 이쪽은 다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쪽 벽을 한번 이쪽 지붕을 한번 장식해볼게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진저 브레드맨, 진저 쿠키 좀 좋은 것 같아서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도착을 딱 시켜주려고. 아주 멋지죠? 크리스마스 집 짓기 완성!
얼마나 예쁜지 한번 감상해 보실래요? 안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산타 진저브레드맨 같죠? 진저브레드맨이 굴뚝을 들어가려고 지붕 위에 누워있어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귀여운 사탕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에 반대쪽 지붕은 귤젤리들이 잔뜩 있고 연문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창문이 닫혀있고요. 이렇게 해서 뒷문은 귀여운 크리스마스 장식이 돼있고 여긴 트리 장식이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집이 완성됐습니다. 뽀뽀초! 이렇게 귀여운 가자집 짓는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귀엽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사다 만드시고 만들 수 없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만든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선물도 많이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